있다는 부분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과정 중에서 창의성은 좋았으나 조리에 대한 이해도나 스킬, 기술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음식은요, 광장시장의 명물. 우리에게도 친숙한 월남쌈, 어떤 길거리 음식으로 만들었을까요? 혹시 이런 거 가격이 어떻게 돼요? 7,000원이요. 우수한 시장의 맛, 바로 돼지 머리고기였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머릿고기를 채썬 후 라이스페이퍼에 넣고 돌돌 말아 한입 크기로 자르면 길거리 음식의 화려한 변신, 머릿고기 월남쌈입니다. 성장기 청소년들을 위한 영양만점 간식인데요. 직접적인 불이 닿고 이런 것보다는 본선 때 음식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싸먹거나 이런 식으로 메뉴를 보여주는데 직접 불을 가지고 하기가 좀 뭔가 문제가 있는지. 저도 불 쓰는 요리 좋아하긴 해요. 근데 불을 가하다 보면 영양소도 다 날아가고 이런 데에서는 좀 불을 안 쓰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것 같아요. 심사위원단의 표정이 영 불안합니다. 뒤에 여자분은 막 이런 막 긴가민가한 표정 보이도 주셨고 아 나랑 별반 차이가 없구나.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도 아닌데 이 호불호가 갈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처음 느낌은 뭔가 좀 허전한 거. 뭐 월남쌈이라고 하면 사실은 소스 같은 걸 같이 찍어가지고 싸서 먹는 개념일 텐데 저는 길거리 음식으로 재해석했던 것 중에서는 비싸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제 작품명은 쓰리고입니다. 동황연 도전자는 유일하게 이름까지 붙였는데요. 쓰리고? 대체 어떤 음식일까요? 다 먹는 음식이니까 섞어가지고 간만 맞으면 맛있는 거예요. 이때 뇌리를 스친 아이디어. 메밀로 주세요. 생각이 정리되자 거침없습니다. 만두, 순대, 그리고 고추전까지 구입 완료. 모든 재료를 잘게 다지고 반죽한 후 바삭한 빵가루를 묻혀 튀겨낸 쿠키셨군요. 세 가지 길거리 음식을 섞어서 쓰리. 매콤한 고추가 들어가서 고. 그래서 쓰리고입니다. 중고생들의 입맛은 물론 심사위원들의 입맛도 공략할 수 있을까요? 진짜 표정으로 봤을 때는 진짜 뭔가 느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소스가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도 먹기에는 저는 나쁘진 않고 가장 그래도 손쉽게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튀김 속에 고추장을 넣었는가? 제 친구들도 고추 엄청 싫어하는 애들이 많은데 여기다 넣으면 모르니까 넣은 게 안 되는데 매운 고추가 들어있어서 튀김이지만 느끼하지 않게 해주는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아리 참가자 오늘 굉장히 칭찬 많이 받으시네요. 진짜 라이벌을 예진이가 아닌 광현으로 다시 갈아타야 될 것 같은 그런 것까지 정말 위협감도 느꼈어요. 심지어 함부로 보면 안 되겠다 진짜. 창의력은 좋았으나 조리법이 아쉬웠다는 평을 받은 진광진 도전자. 일품 요리를 연상시키는 모양새. 하지만 맛에서 아쉬움을 남긴 최진 도전자. 조화로운 맛에서는 칭찬을 받았지만 소스를 곁들이지 않아 지적받은 도광현 도전자. 과연 심사위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가장 잘한 학생 1명을 저희가 발표하겠습니다. 가장 잘한 학생은 이들 중 2차 현장 평가 최고 득점자는 도광현 참가자 되겠습니다. 도광현 도전자 축하합니다. 미션으로 점수를 다른 친구들보다 더 받고 시작했으니까 결승에서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후 마지막 결선 주제가 공개됩니다. 야, 일단 이 세 명의 도전자가요, 서로 이 경합에 들어가면은 불꽃 튀는 대결, 아주 뭐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재래시장에서 2차 현장 평가를 치렀는데, 결국 도광현 도전자가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화면 내내 우리 광진 학생은 너무 표정이 안 좋았어요. 네. 왜 점수를 발표하니까, 그래도 기분이 좀 안 좋던가요? 안 좋았던 평을 좀 들으니까 자신감도 좀 다운되긴 했었는데 네. 아마 그래서 좀 표정이 좀 안 좋았나 싶어요. 그러면은 굳이 따지자면은 몇 위 정도 본인이 했을 것 같아요? 두 친구들 봤을 때 한 3위? 3위.